채우고 세 사람이 되어 출소해야 하는 신과 함께 제압을 레이스입니다. 정량을요? 정량을 또 살아야 된다고요? 살아야 된다고요? 아니, 정량까지 있어? 네. 자, 여러분이 누적시킨 죄명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세석 씨는 네. 아까 미션 중에 옷을 벗어 풍기물란죄. 와, 맞네. 맞네. 저 형 진짜 저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거 맞아? 아니 진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? 형 지금 솔직히 재석이 형 지금 창피해서 저거 옷 빼본 거. 형 솔직히 해줘요. 지금 더워서 벗은 거야? 뭐 좀 약간 아, 옷 진짜 스타일이. 더워가지고 옷이 지금 안에서 두 개를 더 입어가지고. 아니 더워서 벗었는데 풍기불란이에요? 하나 씨는 유석 씨 의상을 지적하며 스타일리스트 있냐고 물은 모욕죄. 어! 지석진 씨는 송주 씨의 가래떡을 훔친 절도죄. 아, 나눠 먹은 거예요. 나눠 먹은 거. 김종국 씨는 형 지석진 씨에게 지옥 간다 침에 걸린다던 언어폭력죄. 아 그래. 너 이거 갈만하다. 변호도 싸. 이거 갈만하다. 너는 넌 그럴 줄 알았어. 야, 너는 진짜. 그리고 머리를 때려서 폭력죄까지. 야 형 형 두 개요. 전소민 씨는 미션비를 많이 써서 분란을 조장한 내란죄. 누가요? 왜요? 내란죄. 그럼. 규정. 양세찬 씨는 지석진 씨의 게이트볼 형 등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게 모욕죄 추가가 됐고요. 아 모욕죄. 모욕죄. 송지호 씨는 다른 멤버들의 과소비를 제재하지 않은 방조죄. 방조죄 너. 와, 방조죄도 있어. 이광수. 가만히 있는데. 광수 형은. 이광수. 난 솔직히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어. 아 광수는 뭐. 나 오늘 잘못을 한 게 없어. 이거 봐. 자 이광수 씨는 별다른 활약 없어서 지금 업무 태만죄. 나 무슨 활약이 없어! 아니 다들 배꼽 잡아놓고 무슨 활약이 없어! 업무 태만죄. 업무 태만죄라니! 머리가 너무 보잘 것 없다. 너무 한창다 제가. 말씀 어떡해! 공격자라고 넣어줘요! 아 여러분 아 자존심 상해! 아무것도 안 했대. 아무것도 안 했대.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형량을 뽑을 텐데요. 여러분의 형량은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서 결정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형량은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녹화 시간이 되겠고요. 진짜로요? 2시간부터 12시간까지 네? 랜덤하게 있습니다. 어 이거 그럼 퇴근? 진짜 퇴근이에요? 진짜 퇴근이에요. 집에 가! 2시간 뽑으면 2시간 뒤에 가는 거야. 참고로 아까 그 벌칙은 김종국 씨는 뽑은 거에 곱하기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국 씨는 뽑은 거에 곱하기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몇 분 뽑으면 24시간이에요? 24시간이요? 24시간이 뭐죠? 24시간! 아니! 24시간! 아니! 나 진짜... 24시간이 뭐죠? 심지어 최종 꼴찌 멤버는 형량을 모두 채운 후에 혼자 남아 셀프 목욕제계 벌칙을 수행 후 출소하시면 됩니다. 자, 랜덤하게 뽑아주시고. 왜, 왜 이거? 난 남은 거 같아요. 서로의 형량을 공개하지 말고 BJ들에게만 확인해 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동안에. 느낌이 강하게 왔어. 바꿀래? 그래. 아, 이거 비밀이에요? 네, 비밀입니다. 형량 바꾸기가 있기 때문에. 나네? 야, 역시 의심 못해. 종국이는 최하.